지난 9월에서 11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과 11월 FOMC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을 포함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정책금리는 3.75%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정책금리는 같은 기간 한 차례의 빅스텝으로 2.5%에서 3%로 50bp가 상승했습니다. 조사기간 직후인 11월 24일 베이비스텝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도 인상폭이 75bp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입니다.